네, 오늘 오후 경원선 소요산역과 연천역 사이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동두천역과 연천역 구간 5개역에 셔틀버스를 투입해서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네, 오늘 오후 5시 5분쯤 경원선 소요산역과 연천역 사이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코레일 측은 동두천역부터 연천역까지 5개역에 셔틀버스를 보내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데요. 전기공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 여파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기공급 장치 이상이 생겨 전동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긴급조치반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복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이날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쯤 경원선 소요산역과 연천역 사이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코레일 측은 동두천역부터 연천역까지 5개역에 셔틀버스를 보내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 여파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전기공급 장치 이상이 생겨 전동차가 멈춘 것으로 보고 긴급조치반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오늘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